그러면 이제 다시 들리죠? 그 이게 셀카봉이 이어폰 자리에 촬영 버튼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쓰면 이제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시 뺐어요. 자, 다시 이게 조명 1 2 3 이게 조명 셀카봉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리고 어차피 이거 있어가지고 구경 온 거예요, 한번. 아, 커플들 찍는 자리라고? 상관없어. 혼자 찍으니까 불쌍해 보여요. 글쎄요, 안 그래도 이따가 오늘 방송 잠깐만 켰다가 끈 다음에 나도 셀카 찍고 갈 건데? 나도 셀카 찍을 건데? 어두우니까 하나만 켜자. 한 단계만 켜자. 아, 근데 약간 요 조명 비추는 게 그 어두운 데서 셀카 찍을 때 약간 그 매너? 매너 같아. 그 이렇게 켜주면 여기 셀카 찍는 분들이 되게 잘 찍어. 뭔가 서비스야. 네. 여기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네. 자,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백조 나와야 된다고 지금 다들 난리치고 있어. 어? 잠깐만요. 아, 여기요? 여기 석촌호수 동쪽 호수예요. 석촌호수 동쪽. 여기 돌리면 이거 여기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여기 백조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밤에 쓸 수 있는 조명 셀카봉 그 산 기념으로 써먹으러 왔어요. 이게 1단계 조명, 2단계 조명, 3단계 조명. 거의 무슨 밤에 촬영한다고 이렇게 뽀샤시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냥 걸을 때는 이렇게 1단계만 켜고. 아, 미남이라고요? 그래서 한 이렇게 불 비치고 하면 되게 잘 보여요. 자, 조명 2단계 갈게요. 2단계가 좀 적절한 것 같다. 3단계는 너무 눈부셔. 한 이 정도? 아, 꽃미남이에요? 뭐 이렇게? 이게 3단계. 3단계는 완전히 얼굴 뽀얗게 나와요. 지금 이거 그 아프리카 TV 그 카메라 뽀샤시 옵션이 생겨가지고 그것까지 지금 적용을 시켰거든요. 한 2단계가 적정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리모컨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하거나 동영상 찍을 때는 그 사진 촬영 버튼 연결되는 그 이어폰 잭은 그 빼야 되고요. 그거는 빼고 이제 나중에 사진 찍을 때는 이어폰 꽂고 해야지. 지태님 천재인 듯? 아예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먼저 보여줘요? 이거 산 거예요. 조명 셀카봉. 이거 산 거야.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벚꽃은 없다. 이거 25,900원. 25,900원에 샀고요. 근데 꽃은 별로 안 폈다. 사실 벚꽃 시즌이라서 같이 보려고 온 건데, 꽃은 생각보다 별로 안 폈네요. 꽃도 있으면 좋은데. 네, 여기 석촌호수.
그 롯데월드 석촌호수에 석촌호수 동호죠. 서호는 그 매직 아일랜드 있어서 이런 거 조형물 못 나요. 아 비가 와서 떨어졌어요. 그 서호 쪽은 매직 아일랜드가 있어서 못 놓고요. 그 여기 동호 쪽에 뭐 러버덕, 슈퍼문, 뭐 스위트선 이렇게 넣는데 지금 러버덕 때에 비해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쪽에 동쪽 이제 광장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그쪽에 가면 원래 보통 그 버스킹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벚꽃 시즌에 맨날 툭하면 벚꽃 엔딩 부르고. 근데 오늘 약간 뭔가 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금요일이 아니라 건가? 큰 차들이 다녀가지고 마포에서 잠실이 가까울 리가 있나요? 교통요금 한 200원인가 300원이 추가되는 거인데 200원 내지 300원 추가돼요. 지하철 타면 기본요금 타고 가는 방법이 아주 없진 않는데 삼성역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740번을 타요. 공덕 오거리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요. 골 때리겠죠. 그렇게까지 내가 겉방을 하고 싶진 않아. 금요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되게 한산하네. 내일은 못 올 수도 있어서요. 자, 3단계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이거 배터리 아껴야 돼. 뭘로 만들어? 돈이 많은 거 아니야. 나 이거 하나 산다고 다른 거 잘 안 사고 있어 지금. 돈 아끼고 있어요. 헐, 여기도 패스트에서 막아놨네? 이번에 버스킹 한다고 막아놓은 건가? 버스킹 막아놓은 건가 이게? 막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곰, 여기 곰, 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고. 원래 여기가 버스킹 하는 자리였거든요. 여기도 뭐 캐릭 있고. 내가 딱 이렇게 되면 나 잡아먹히는 그런 컨셉? 얇은 마가리. 아, 뭐 몸색이 피자 먹네. 잠깐만, 여기 꽃 있다. 돌려줄게요. 꽃 있네. 없는 거 아니네. 잠깐만, 조명을 좀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많이 됐네. 여기는 꽃 많네. 여기는 꽃 많네요. 자, 그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는 어두워지는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폰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밝아 보인다. 불 켜서 그래요. 거봐, 요 주변에 길은 다 어두운데 나만 내 얼굴만 밝잖아요. 이게 셀카봉에 딱 그 조명 달아서 그래요. 자,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 그러면 저기 꽃 많은 데까지만 갔다 올게요. 이제 한 바퀴 다 돌게 생겼다. 한 바퀴 다 돈다. 이쪽 한 바퀴 다 도네 그냥. 자, 이렇게 하면 꽃이 보이죠? 참, 이 조명 셀카봉 이게 딱 그 위력인 것 같아. 이따가 비교샷 한번 찍어야지. 이거 비교샷이 딱 대박이겠다.
조명비처럼 약간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유모차 좀 지나가면, 아, 요 꽃, 요 나무가 좀 꽃이 많이 폈는데, 한, 여기 뒷배경. 뒷배경이 여기 롯데월드. 뒤에 백조 있고요. 벌레가 왜 내려오니? 이렇게. 역시 조명의 위력이야. 진작에 이거 마련했어야 됐어. 이게 조명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측 통행. 원래는 저기 얼굴 이렇게 안 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을 밝히면 딱 이렇게 되네. 요각도에서는 1단계만 해도 되네. 근데 요각도는 1단계도 괜찮다. 여기가 자리가 좋은데? 자, 이렇게 돌리면 이거는 후면 카메라예요. 여기 위에 나무에 등 달아놨고요. 롯데월드 타워 이제 개장했죠. 아, 부럽다고요? 에이, 저는 서울 사니까.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 저기 그 전망대 그 티켓이 22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30분씩밖에 관광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안 가려고. 나중에 낮에 가려고요. 낮에 갈지 밤에 갈지 생각 중이야. 그리고 여기 쭉 타워 이제 쭉 내려와서 저 중간에 호텔 있죠? 그리고 그 에비뉴의 건물 있고 롯데월드 몰, 여기가 롯데 시네마 건물.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아니, 저도 돈 많이 안 쓰고 살아요. 나도 돈 안 쓰고 살아. 근데 여기서 보면 백조가 조금 어둡게 보인다. 다시 돌릴게요.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저도 돈 되게 아껴 쓰는 사람이에요. 어디 뭐. 아니요, 저 유튜브 수익 아직 환전받은 적 없어요. 아직 환전받은 적 없고. 아직 나도 별로 안 모였어요. 그,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아니, 나 유튜브 수익이 쌓인 지 보통 한, 그러니까 3년 이상은, 3년 내지 4년 동안은 안 쌓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여기 꽃 많은 데만 좀 그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서 갈게요. 다시 돌아가면서 또 보여주면 되니까. 좀 앞지르느라. 유튜브 수익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구독자 10만 명 팬미팅 하실 거예요? 저 10만 명 언제 될까요? 그리고 사실 10만 명 되면 굳이 팬미팅이 아니고 10만 명 기념으로 실버 버튼을 받죠? 실버 버튼이 나오지. 구글에서 주죠. 그 벤츠님이 얼마 전에 골드 버튼 받았다고. 100만 명 넘으면 골드 버튼이 나오고 아마 다이아 버튼이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근데 그게 몇백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아, 구독자 수요 저 공개 안 해요. 제 유튜브 가면 제가 구독자 수는 공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 엊그저께 이제 그 동영상이 누적 동영상 업로드가 1000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공지 영상 하나 찍었어요. 아, 50만 명 넘으면요. 근데 그것도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거예요. 그 자기 집 주소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요. 실버 버튼은. 근데 사실 대정령님도 80만 될 때까지 안 챙겼어. 실버 버튼은
되게 늦게 챙긴 거래요. 대정령님 하마터면 작년에 100만 명 넘을 수 있었는데 작년 말에 좀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오히려 구독자가 살짝 줄었죠. 한 90만 턱까지 올라갔다가 한 80만대로 줄었죠. 아, 버퍼링 심하다고요? 아, 요즘 아프리카 TV 전체가 약간 그 무작위로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오늘은 또 내 게 잡히는 건가? 근데 나는 핸드폰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거의 고급 기계여가지고. 아, 여기가 꽃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장가지만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낚였다. 에이씨. 빠꾸.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 아, 서로 맞불을 놨어. 이거 스위트 스완. 이거 구경 온 거예요. 공기계 없죠? 당연히 없지. 하도 옛날에 쓰던 기계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제값도 못 받아요. 핸드폰 제 가격 못 받아요. 역시 동네 주민의 위험이야. 요 동네 사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조깅해. 그러니까 속초노수는요, 이 동네 사는 분들은 조깅하는 거고, 이 동네 안 살면 나처럼 그냥 걷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아니야, 2G폰 아니어도. 내가 지금 갤럭시 S7을 쓰기 전에 썼던 폰이 갤럭시 S3였어요. 60프레임 동영상을 전혀 찍을 수 없었던 갤럭시 S3. 그 후면 카메라는 1080p를 찍을 수 있었는데 60프레임은 못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망가졌어요. 그래서 못 써요. 그리고 이미 그 기계에 그 넘겼어요. 이미 기계에 넘겼어요. 화면만 망가진 게 아니고 다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도 안 됐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잠깐만 좀 앉을게요. 앉아서 여기 건너편 좀 보여줄게요. 여기가 이렇거든요. 나무가 많은 거지 꽃이 많은 게 아니었어. 아이고, 어깨야. 그리고 저기 석촌호수 아래쪽이 이제 그게 생겼어요. 그 잠실역 광역 버스 환승센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 지하를 구경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기 석촌호수 다리를 이렇게 잠실 쪽으로 건너면 이제 잠실역 사거리까지 그 사이에 그 지하 주차장 같이 지하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롯데월드 동서 사이로 환승센터가 있어요. 그 롯데가 이거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서울 시민에게 그 환원하는 것처럼 그 환승센터를 만들었어요. 360도 갔다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올리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롯데월드 타워 저기 조명, 보라색일 때가 제일 좋아. 자, 그리고 내리고 이렇게 돌리는 거. 만약에 360도면요, 제가 찍는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 뭐 폰을 뭐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우스의 경우는 그 마우스로 그 키보드 뭐 이런 걸로 클릭하면 돼요. 갑자기 웬 링딩동? 링딩동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네.
근데 저쪽이 노래가 너무 오래 잡히면요, 쟤네 샤이니 노래가 SM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SM, YG, JYP 이런 쪽 노래들은 조금만 잡혀도 내가 유튜브에서 수익을 못 갖고 가요. 버퍼링이 심해요. 그래요? 제 기계에서는 네트워크도 문제도 없고 그냥 잘만 돌아가는데 카메라? 아 그러면 아까 방송 초반에 그 소리 안 들려가지고, 아니 내가 나갔다 오면 안 되죠. 내가 나갔다 오면 방송이 끊기지. 방송이 끊기죠. 저는 문제 없어요. 아 초반에 제가 그 셀카봉 그 원래 촬영 버튼하고 그 연결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그 껴버리면 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녹화할 때는 그 부분을 끄면 안 될 것 같아요. 꽂으면 안 돼요. 이게 마이크 조깅하는 분들 되게 많다. 그리고 역시 셀카봉은 이렇게 조명 있어야 돼요. 밤에 이렇게 딱 조명 있는 데서 이 각도가 딱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나 주말에 왜 안 가고 우리 가냐고. 이 각도가 딱 좋네. 여기 위에 꽃 조명도 있고 저기 백조 살짝 비치고. 아 게스트냐고? 게스트는 무슨 커플이에요. 어 근데 이 셀카봉은 너무 한 손으로만 잡으면 손이 아파. 좀 중간중간에 손을 바꿔줘야 돼요. 이게 셀카봉이 나름 그 튼튼한 거는 또 무게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자 잠깐 왼손으로 바꿀게요. 왼손은 사실 가방을 묶고 있어서 좀 더 힘들긴 한데. 아 이게 또 이러면 너무 화면이 흔들려.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손떨림 방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여자한테 포옹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저기 나 책임 주고 싶어졌는데 안 줄게. 네. 굳이 말을 하고 싶진 않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했더라? 아 종교 관련 뭐 그런 걸로 했구나. 어? 왜 안 내 방송? 설마 저거 백조 불 끈 거니? 22시 됐다고 어? 뭐지? 아 이거 나 이거 배터리 나간 줄 알았어. 뭐 잘 못 들었어요? 안 듣는 게 나아. 이게 막 오래 안 건드리면 이게 막 불도 꺼지는구나. 생각보다 이게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꽃송이가 다 떨어졌어. 아이고. 여의도도 그렇게 많이 꽃 그렇게 많이 있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가 그나마 꽃이 많거든요. 여기가 그나마 꽃이 많아. 예, 그나마 꽃이 많아요.
석촌호수 벚꽃축제. 다시 한번 사자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뭐 연애를 물어보지 말라고요? 일단 키가 많네. 딱 들으려고 할 때 버퍼링 줬어요. 의사자 증서 권용필님인데 이게 여기에 있네. 참 그리고 그 병자호란 때 그 삼전도 실제 위치 있잖아요. 근데 그 삼전도 실제 위치가 그 원래는 저기 그 뭐냐 석촌역 쪽으로 좀 가야 돼 있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삼전도비가 석촌호수에 있어요. 석촌호수 그 서호에 딱 그 매직아일랜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있어요. 그 삼전도비는. 근데 거기 아 이제 공사 끝났겠지? 건너갈 수 있겠지? 아니 근데 삼전도비는 사실 거기 가려면 낮에 찍어야죠. 낮에. 아 근데 롯데월드타워는 방송이 안되나? 해도 되려나? 그 촬영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음식물 섭취가 안된다 그런거지? 촬영 금지는 없었으니까 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방송 되겠지? 나중에 그거는 낮에 낮에 하는 걸로. 아 이게 10시 됐다고 불을 끈 거구나. 다른 거 물어볼 때 안 걸렸는데 연애 얘기 물어볼 때 버퍼링이 걸렸어. 여기 아까 차 있었는데 철 샜네. 자, 좀 조용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 찍어보도록 하겠어요. 오, 방송 나오네. 트위스터 프로젝트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비추고 있는 내부 조명을 소중하겠습니다. 8일까지 계속 찾아오시기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와! 소등. 안 돼! 아니, 사진 찍어야 되네. 조명을 소등하면 어쩌자는 거야. 현재 시각이 22시 정각이네요. 밤 10시 정각. 밤 10시까지만 조명을 킨대요. 겁나 아깝네. 괜찮아. 나한테는 요 조명이 있어. 요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갖다 키면 돼. 아 나만 켜지는구나. 에라이. 어쩌겠어요. 이따가 집에 가서 방송 썸네일 따야지. 그래서 초반에 찍혀 있으니까. 백조야, 개새끼야. 그럼 되겠죠. 와. 다행이라고요? 그래도 방금 꿀잼각 하나 나왔다. 거기만 조명 소등. 그것만 딱 하이라이트로 찍어가지고. 그거 올리면 되겠다. 저기, 부산에 그거. 아, 근데. 여기가 조명을 이렇게 비추면 이거 셀카봉 조명 안 켜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켜야 돼. 이렇게 돌리면 저기가 불이 비칠 땐 켜야 돼요.
앞부분 더빙하라고요? 브금 넣으면 되지. 브금을 넣겠어요. 야, 딱 10시 때 가니까 꺼버리냐? 참. 이렇게 켜버리면 얘네가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보이네. 아, 눈 아파요? 잠깐만. 예, 네, 앞에 사람 지나가가지고. 집에요? 좀 천천히 가야죠. 천천히 가서 집에 가서 방송 켜야지. 밤에도 방송해야 되고. 집에 가서도 방송 켜고. 아, 아까 저 반대쪽에 조명? 이 정도면 이제 얼굴 뽀사시해지니까. 근데 셀카봉 한쪽으로 오래 잡고 있으면 근데 되게 손 아프다. 손 아파. 이게 손을 좀 그 골고루 잡고 들어와야 되겠어. 이게 손목 부상 방지를 위해서. 아이고. 오, 여기 폼 파여 있어. 폼 파여 있어. 여기 걷는데. 아이고 힘들어. 좀 조심하고. 아, 이거 초반에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손목 좀 돌리면서 갈게요. SNS 인증샷. 잠깐만요. 송파구청 SNS와 친구하면 주변 맛집 할인이 마르르. 자주 올 일이 없는데. 이거 당첨돼도 솔직히 자주 올 일이 없어요. 집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짜자자자자. 아, 이거 조명 셀카봉 25,900원이요. 그 교보문고 그 디지털 코드 거기서 샀어요. 그 신논현역 교보문고에. 의외로 거기가 이런 거 튼튼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각대도 튼튼한 거 거기서 샀고요. 자, 이렇게 조명 서비스를 해놓은 거야. 나는 DDP는 가본 적 없어요. 그 DDP 개관하고 나서는 안 갔어요. 아, 와. 자, 쓰세요. 나무를 이렇게 가리면 이쪽이 딱이 났다. 여기서 딱 그 백조들끼리 뭐 하고 있는지. 빨리 왔어요. 이러면 안 보인다? 역광 아니에요, 역광? 이러면 백조들끼리 뭐 하는지 안 보인다? 요 나무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역광 아닙니다. 가주세요. 나무 뒤에서 막 뽀뽀를 하는지, 뭐 키스를 하는지, 혀를 넣는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괜히. 다들 막 셀카 찍고 막 사진 보내줘 막 이래. 잠깐만. 이거를 핸드폰 조명을
됐어. 이게 카메라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 화면이 그 어두워져가지고 그렇게 셀카 찍어요? 아 근데 이거 방송 중에는 셀카 동시 촬영이 안 돼요. 스크린샷이 안 돼.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보기로 스크린샷을 뜨든지 아니면 사진을 따로 찍어야 돼요. 그래도 슈퍼문 할 때는 거의 네트워크 불안정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 없다? 그쵸,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이따가 방송 끄고 다시 찍어야지. 와, 이렇게 백조들도 짝이 있는데 그 옆에 미운 오리 새끼들은 미운 오리 새끼들이죠. 그럼 당연하지. 나 그래. 백조의 호수.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알죠? 그 뭐냐 안데르센이 쓴 거. 거기 보면 막 아 또 나무가 이렇게 가려. 다들 이렇게 막 어두운데 나는 조명의 힘으로. 이게 조명의 위력이지. 하하. 나는 맘껏 할 수가 있어. 어? 방금 옷 좀 벗어봐. 뭔 야한 얘기를. 아, 이래서 조명이 최고야. 오. 잠깐만. 나 이것 좀 볼게요. 여기서 그 꽃으로 태극기 만들었어. 다음 주에 가져 만드냐고. 아니, 다음 주에 유튜브 하죠. 아니 유튜브는 동시 방송 못해요 지금. 이게 핸드폰에서는요 두 플랫폼 동시 송출 못하고요. 그 저는 집에서 캠방도 사실 로지텍 C9E 깔고 나서는 그냥 그 유튜브는 생방송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생방송 안 하고 아예 그냥 그 풀 영상 따로 올리고 있어요. 이게 꽃으로 만든 거래요, 태극기가. 그래, 태극기 이렇게 써야지. 왜 그 서울 구치소 앞에서 그 뭐냐, 나라를 그 말아먹은 그 사람에 의해서 태극기를 드냐고. 셀카 찍고 방송 다시 켜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그 방송 끄고 다시 찍으러 돌아다닐 만큼 시간 남아요. 시간 많아요. 아 여기 스위트레이크라고 여기가 술집인가봐. 카페. 근데 영업이 끝났네. 영업이 끝났고요. 잠깐만 좀 앉아있을까? 힘들다. 아이고야. 여기가 롯데백화점 앞이라고 광고는 클라우드가 있네. 뱀파이어 인생이라고요? 밤낮이 반대? 그럴리가. 나 오늘 낮부터 나와있었어요. 근데 낮에는 방송을 못 켠 게 영동성당에서 구해성사했어. 이러면 어둡구나. 아 근데 사실 지금 이거 조명 끈 거예요. 근데 조명을 꺼도
이 정도 불빛은 나오는 게 워낙에 폰 자체가 좋은 거라서. S 이제 신제품은 아니죠. S7이니까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밝을 때는 1단계만 켜도 되겠다. 네, 괜찮아요. 오케이. 원래 내가 오늘 좀 몸이 많이 뻐근해가지고 오늘 그 머리를 하러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하는 디자이너가 목요일에 쉰대요. 그래서 오늘 못 갔어요. 오늘 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못 가고. 이거 지금 손목 좀 다시 펴고. 내일 만약에 제가 집에서 컨디션이 괜찮으면요, 그 폰으로 점심 방송 켤 수도 있어요. 폰으로 점심 방송을 켜고 그 점심에 이제 컨디션이 괜찮을 경우 점심에 좀 뭐 요리하는 방송? 그러니까 뭐 근사한 거 아니고 그냥 그 뭐 집밥 요리라든지 아니 뭐 냉장고에 있는 잔반 뭐 처리하는 요리라든지 약간 그런 요리 하고 오히려 내일 저녁은 모르겠어요. 가능성 0%일 것 같다고요? 아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머리를 하러 간다고 하면요 아마 그 전에 최소 일어나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그리고 내일 4월 7일이죠 4월 8일보단 낫네. 그리고 모르겠어. 내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밤방송을 조금 빨리 끌 수도 있어요. 그 토요일 새벽에 그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 있어. 류현진 선수 보려면 그 전에 방송 꺼야 돼. 저 사람 웃겨. 경보하고 있어 지금 저 사람들이. DDP 갈 시간이요? 내일은 없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경보하고 있었어. 잠깐 사람들도 좀 켜주고. DDP 갈 생각이요? 거 입장료 있나? 참고로 저는 내일 만약에 머리를 하러 가게 되면요 분당으로 가요. 동선이 안 맞죠? 아까 그 조명 소등 방송 있잖아요. 딱 그 부분만 하이라이트로 딱 그 유튜브 편집하면 되겠다. 거기가 제일 꿀잼이다. 어쨌든 그래요. 오늘 그래 이거 조명 셀카봉 이거 샀는데 그 기념으로 조명 셀카봉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따로 떼서 잠깐만 이렇게 끄고 이렇게 돌리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지금 이거 이렇게 선 꽂아서 촬영 버튼하고 조명 버튼이 이렇게 봉을 타고 이 본체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 위에 버튼이 조명이고 요 밑에 버튼이 촬영이에요.
위에가 조명, 밑에가 촬영. 아, 조명 셀카 보고 후기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반대쪽, 그 이렇게 반대쪽은 거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 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다시 이쪽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고요. 되게 튼튼해 보이죠? 자, 다시 이렇게 꾹 꽂으면, 그리고 저기 백조. 오, 여기 조명 괜찮다. 이거 요 색깔 조명 괜찮은데? 1단계만. 조명 셀카봉 후기 글쎄요.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 좀 그 해볼 거고. 근데 사실 이미 그 개봉기는 못해요. 이미 이걸 개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앉아있다가.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셀카봉 이렇게 어디다 내려놨냐면 다리와 다리 사이에 내려놨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 셀카봉도 그 뭐냐 자기 받친다고 잘못 내려놓으면요, 그 남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리고 내일 점심에요? 네, 뭐 점심에 안 그래도 그 리뷰 할 거는 해야 돼요. 그 뭐냐, 제가 집에다가 그 너구리하고 볶음 너구리 그 봉지라면을 하나씩 사놔가지고 그거 리뷰하긴 해야 돼요. 아까 교보문고에서 이거 셀카봉 하나 사고 거기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먹었는데. 네, 티모님 어서 오세요. 이미 석촌호수 여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지금 몇 시니? 지금 10시 20분? 한 지금까지 한 55분 정도 방송 켰네요.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해요. 엊그저께 이제 누적 동영상이 1000개가 넘어가지고. 와. 역시 이게 조명 2단계, 3단계, 0단계, 1단계거든요. 그 조명 셀카봉 산 기념에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길거리 다닐 때 대비해서 산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가성비는 하겠지. 적어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없는. 가성비는 하겠지. 그 친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방송 켰으니까, 저는 여기서 방송을 잠깐 마무리를 하고, 그, 좀 셀카 좀 더 찍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그 캠방을 켜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요즘은 그냥 방송 끝날 때, 끝날 거 채팅방 그냥 올리거든요. 제 이해해 주시고, 이따가 집에 가서 캠방 때 봐요. 안녕.